이번 시간에 배우실 찬송가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이 곡은 악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음악적으로 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찬송가를 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네 성부가 나오죠. 사성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음이 동시에 소리가 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거리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소리가 나게 치십니다. 또 동시에 소프라노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야 됩니다. 소프라노 소리 제일 위에 있는 음정은 건반 끝까지 눌러주시고 나머지 알토, 테너, 베이스는 건반 반 정도만 누른다는 기분으로 이 소리는 깊이 누르고 나머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프라노 소리가 제일 크게 나겠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악상 기호를 살려서 치는 것입니다. 악상 기호를 하는 것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크고 작게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찬송가 악보에는 악상 기호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이 곡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크게 쳐야 할지, 어떤 부분에서 작아져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5선지 악보에서 보시면 악보에 음이 도레 미파 솔라 시 도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크레센도로 쳐주시면 되고요. 음이 도시라솔파미레도 내려올수록 점점 작아지게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쳐보겠습니다. 음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죠. 이럴 경우에는 크레센도로 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죠. 도에서 파까지 내려오는데 여기는 점점 작아지게 칩니다. 악보에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표시를 해놨으니 이것을 참고해서 한번 첫 번째 줄을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의 프레이즈가 시작합니다. 작은 곳에서 점점 커집니다. 줄어듭니다. 나아갑니다 할 때 크게 쳐버리면 투박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소리를 줄여서 쳐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네 번째 단. 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악보에서는 단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네 번째 단의 두 번째 마디에 보시면 왼손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악보대로 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기 포지션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위에 테너는 다 라만 칩니다. 대신 왼손만 악보대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요. 왼손을 연결해서 페달이 없을 때도 연결될 정도로 연결해서 치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훨씬 더 음악적으로 표현하기도 좋죠. 두 번째 단, 두 번째 마디도 마찬가지, 네 번째 단, 두 번째 마디도. 이렇게 악보하고는 다르지만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씩 바꿔서 연주하는 것도 쉽게 찬송가 반주를 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단이 끝나고 두 번째 단에 들어갈 경우에도 느낌이 완전히 끊기게 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단 끝부분에 나아갑니다를 쳐보겠습니다. 느낌은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느낌이 쭉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치셔야 합니다. 느낌이 끊기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달이 완전히 끊겨버릴 수도 있고 페달이 안 끊기더라도 느낌을 끊어버리면은 곡이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반주자가 먼저 느낌을 쭉 끌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시면 듣기에도 레가토로 연결되게 들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은 이 곡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인 만큼 시작할 때부터 메조 포르테 정도로 조금 큰 소리로 시작해 줍니다. 이 곡에서 제일 커야 되는 음이 이 미플랫입니다. 제일 높은 음이죠. 조금 줄어들었다가 더 줄어듭니다. 찬송가 끝날 때 손을 먼저 떼시고 그리고 페달을 서서히 들어줘야 됩니다. 손이 끝나기도 전에 페달을 떼버리면 소리가 뚝 끊기겠죠? 뚝 끊겨버리죠? 손을 먼저 떼시고 페달을 서서히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끊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프라노 소리 제일 크게 치기. 두 번째, 악상 기호 살려서 치기. 세 번째, 왼손 어려운 부분은 나에게 맞게 편하게 바꿔서 치기. 네 번째, 후렴 클라이막스 크게 표현하기. 다섯 번째, 곡 끝부분은 약간 느리게 치면서 페달을 서서히 뗀다. 이렇게 연주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찬송가를 반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